예선에서 탈락했는데 주님께서 왜 끊임없이 대들일까요? 성경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죄를 처리하는 다른 화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예. 거룩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누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제를 벗어나면 어떤 교회도 종교도 이 전제에서 벗어나면 그는 같은 링에 들어갈 수 없는 선수입니다. 화이트 좋은 글을 많이 썼는데도 비판을 받는 것은 예선을 탈락했는데 자꾸 본선에서 노래 부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선에서 탈락했다는 말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기독교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비판을 받는 겁니다. 예선에서 탈락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1982년도에 월터 레아라는 사람이 White Lie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엘렌 G. 화이트 에스테이트에서 어떤 글을 써냈나 하면 화이트의 글에 많은 에러가 있다고들 말한다. 우리는 그녀가 무호하다고 주장하는가? 아니, 화이트도 결코 자신의 무호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지금 뭐라고 있다고 말한다고요, 사람들이? 에러가 있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녀가 뭐 하지 않다고요? 무호하지 않다고. 무호는 좀 심한 거고 에러는 약한 건가요? 야구 시합을 하는데 삼루수가 홈을 향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공을 떨어뜨렸으면 에러입니까 아닙니까? 공을 떨어뜨렸는데 빨리 잡아가지고 선수를 쳤으면 에러입니까 아닙니까? 에러가 아니죠. 그런데 공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선수가 홈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에러죠. 그러니까 에러나 오류는 결과와 책임이 동일합니다. 이 안식일 교회에는 화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녀가 무호하다고 하면 뭐가 시대요? 보방 무호소를 주장하는 가톨릭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 성도들을 많이 죽인 세력입니다. 뭐가 시대고? 무호하지 않다고 하면 그 글에 뭐가 있다는 얘기?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일을 읽거나 저장하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cannot read, unknown error. 에러나 무어나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화이트 무어하지 않다고 하면 그 글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는 뭐가 아니죠? 선지자가 아니죠. 예. 그래서 화이트를 딜레마 케이지에서 꺼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딜레마 케이지에서 꺼내야 되는데 새를 새장에서 꺼내야 되는데 화이트 그 이상을 말했다는 겁니다. 1904년도 10월 2일 배틀크리에서 집회를 하면서 화이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이들은 나를 여선지자라고 불러왔으나 나는 결코 그 칭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 사업은 선지자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선지자보다 윗질이라는 거예요? 아랫질이라는 거예요? 윗질이라는 얘기야. 나는 내 자신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별을 그분께로부터 위탁받은 뭐로 간주한다? 사자로 간주한다. 근데 성경에서 사자는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 하나님의 사자 오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화이시 사자라는 얘기는 화이시 자기가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지만 저기 제사장 보고도 사자라고 그랬잖아. 말라기에 보면. 그런데 사자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면요, 국어사전에 사자는 타인의 완성된 의사를 전하는 사람,
여기서 타인은 왕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 사자를 부리는 게 아니죠. 왕의 완성된 의사를 전하는 사람, 또는 왕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편에게 알려 그 의사 표시를 완성하는 사람. 사자의 책무는 그냥 심부름꾼 정도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결정된 사실을 전할 뿐 아니라 그 결정된 사실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지까지를 확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왕이 사자를 시켜서 사약을 내렸으면 그 사약을 먹고 그 사람이 죽었는지까지 확인하는 사람이 사자입니다. 화이시 자신을 사자라고 말했다면 그의 말에는 전혀 잘못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기본결이 28에도 그 말을 따서 뭐라고 그랬냐면 엘렌지 화이시의 봉사를 통하여 나타났다고 하느님의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도 권위 있는 진리의 원천으로서 교회의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언뜻 말하면 뭐 인간이 위로도 하고 인도도 하고 교훈도 하고 교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교리에 들어가는 순간 달라지는 겁니다. 그 책임이. 내가 장로님을 위로도 하고 인도도 할 수가 있지만 나의 위로와 인도가 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교회의 울타리,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내가 개인으로서는 누구 위로하고 고민할 수 있지만 내 말이 교리에 들어가는 순간 내 말에서 어긋나면 그 교회는 뭐가 돼?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교리에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네, 교훈과 바르게 함, 정정을 말하는 겁니다. 바르게 함은 교훈과 바르게 함,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교리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교훈을 그 교훈에서 벗어나면 누구의 교훈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아? 하나님의 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화해를 어느 위치에 놓았다고요? 하나님의 위치에 놓은 겁니다. 그런데 조지 나이 교수가 그것을 폭로해 버렸어요. 조지 나이 교수는 어떤 교수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인정하는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가 지은 책들도 많고요. 이분이 지은 안기 교과도 있었고요. 그런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녀를 잘 알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저술들에 나타난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온 것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이프인은 자기가 사자라고 했지만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화이트의 말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상들은 그녀의 사후에 소위 그녀의 추종자들의 자들 사이에서 크게 발전했다. 발전했다는 말이 무엇이죠? 변했다는 얘기죠. 예. 그녀의 저술들을 조사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녀의 저서들에 대해 무어성을 주장할 수 없다. 화이 부인이 자기를 사자라고 했지만 그의 글에는 틀린 말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무호적인 입장들은 그녀 자신이 한 주장들에게서가 아니라 소위 그녀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화이트의 글은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좋게 말하면 발전됐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변했다?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변질됐다? 네. 조작됐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1840년대 후반과 1850년대 초반에 대부분의 재림교인들과 함께 구약의 성경 신명기에 부정한 음식으로 소개되어 있는 돼지와 그 밖의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생각했다 정도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서 저게 마음대로 쓴다고 말했다고 할까봐 그 책, 재림교회의 신앙과 정체성을 찾아서 조지 나이트가 지은 책, 삼육대학교 출판사에서 어쩌자고 이런 책을 출판했는지 내가 모르겠어. 이렇게 자세히 쓰면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아 어쩌면 화해 부인이 계시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하기 전이 아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847년도에 화해 부인이 지성소에서 십계명을 보았는데 거기 넷째 계명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계시를 보았고요. 1848년에는 하느님이 그녀로 하여금 신자들 사이에 연합을 가져오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1849년에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이라는 책을 발간했고요. 1851년에는 화해의 그리스도인 경험과 계시의 개요라는 책을 출판했고요. 그 다음에 1850년대에 신명기에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믿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화해 부인의 신앙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이었습니다. 또 조지 나이트는 무슨 뭐도 말을 했냐면 조셉 베이스가 삼위일체를 비성서적인 교리로 간주했다는 말과 제임스 화이트이 삼위일체를 낡은 삼위일체 주장자들의 불합리한 것으로 보았다는 그런 말도 썼습니다. 이 조지 화이트이 왜 이런 것을 다 밝혔을까?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인가 하면 현대 진리의 역동성을 말하기 위해서. 현대 진리의 역동성 이렇게 말하니까 뭐 굉장히 이 역동성이라는 말은요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지 변하는 것이 역동성의 본질이 아닙니다. 답이 쉬인 거를 가지고 역동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답이 변질된 것은 그런 역동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인데 그가 틀린 말을 했다면 그것은 변질이지 역동성이 아닙니다. 밥을 쌀을 가지고 밥밖에 할 줄 몰랐는데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 그런 거는 역동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무엇보다 성경에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서 벗어나면 어떤 것도 변질로 보게 되죠. 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에서 모든 다른 것들이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죠. 화해 부인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원리를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은 현대 진리의 역동성이 아니라 현대 진리의 변질이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가 어찌 되었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와 같은가 하면 이 꾸정물에 앉아가지고 아 뜨뜻하다. 나만 깨끗하면 되지. 우리가 하는 말은 더 맑은 물이 있으니까 그리 나와서 헤엄치라는 얘기입니다. 꾸정물에 있으면 뭐 취급받아요? 자기는 아무리 깨끗해도 무슨 취급받을까? 나는 속이 아무리 정직하고 깨끗해. 그런데 내가 꾸정물에 앉아있으면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꾸정물 취급받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제가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도 그를 꾸정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 어디에 있으면? 꾸정물에 앉아 있으면. 예. 잘못된 교단에 속해 있으면 뭐와 같은가 하면 꾸정물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은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도 기뻐하리라. 아, 교회야 어떻게 말하든 뭐, 상관있어. 그냥 예수만 전하면 되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전하면 되죠.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다른 예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말하면 그 말을 큰 소리라든지 작은 소리라든지 라디오 방송을 하든지 TV 방송을 하든지 다 상관없지만 다른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말을 해도 그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요한이 예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하지 예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교회가 틀리게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될까요? 우리를 반대하지 내가 그 사람들을 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을까요? 내가 반대하지 않으면 물론 가만 놔두겠죠. 반대하지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그게 정의로운 행동일까요? 예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고 노라고 말할 때 노라고 노인 것을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뭐라고요? 정의라고요. 정의에는 무슨 향기가 있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향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새신사의 기별을 외치면서 그 가운데서 크게 외치라고 하지 않고 나오라고 할까요? 왜 그 안에서 계획하지 않냐고 우리에서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루터가 가만히 자기 혼자 믿으면 되는데 95개의 조항을 성당 문에다가 받고 나왔을까요? 양다리를 걸쳐서는 양다리를 걸쳐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말하고 싶지만 그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뭐 해요? 파문하는 겁니다. 요새 이름으로 말하면 제명이에요. 영어로 파명을 ex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excommunication이 뭔가 하면 말 섞지 마 이 말이에요. 혹시 상고 박사님 단에 세우지 말라 그런 말씀 혹시 들으셨나요? 나는 뭐 직접 내가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만약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연합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이 바로 파문입니다. 파문은 말 섞지 마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말하고 싶어도 계약하고 싶어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파문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나올 수밖에 없다.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각자 자기 집에서 홀로 서야 되는 겁니다. 왜 각자 교회를 만들지 않고 각자 서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면서 외롭게 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이 한 천사는 홀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천사는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이라는 얘기지만 한 천사는 홀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왜 홀로 서야 될까요? 조직을 만들면 이 조직은 반드시 뭐를 위해서 일을 해? 조직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조직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했지만 유대인들이 누구를 주겠죠? 예수님을 주겠죠. 예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 교회가 누구를 핍박했죠? 성도들을 핍박했죠. 조직은 반드시 개신교도들이 나왔지만 거기서 안식일을 회복하지 못해서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안식일 교회를 만들어 조직하셨지만 이 안식일 교회가 누구를 핍박해요? 바로 설려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안식일 교회가 나쁘고 재림교회가 나쁘다가 아니라 조직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 일은 무엇으로 마치나 하면 한 천사의 일로 마칩니다. 조직으로 마치지 않고 각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속량이란 말은 구속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와 같이 날아야 됩니다. 독수리와 같이 날아서 어디를 뚫고 올라가야 될까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거기에 햇빛이 있는 겁니다. 예. 각자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뚫고 올라가는 데는 그걸 뚫고 올라가는 데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구름 위로 끌고. 사람들이 여기에 이 말에 많이 속습니다. LNG 화이트 조선은 작은 빛으로서 읽는 모든 사람들을 큰 빛으로 인도한다고 가르친다. 겸손합니까? 겸손하지 않습니까? 예, 나는 작은 빛이야. 저기 큰 빛이니까 저리 가라고 인도해. 큰 빛이죠. 아주 겸손하죠. 그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여기 성경이 있죠. 이 몰몬경이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몰몬경은 증인으로서 성경에 있는 교리를 거듭 확증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통합시킨다. 뭐로 인도해요? 성경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 예. 그러니까 성경 외에 성경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경전을 가지면 자기네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는 말로 이름으로 불리워주고 싶지만 몰몬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상구 박사하고 박진아 목사님 두 분이서 토론을 하는데 박진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언의 신 없는 재림교회는 존재가 불가하다.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실은 박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 안식일 교회, 교단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무엇에 취하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이걸 타락이라고 생각해. 성경 없으면 교회 존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그거 빼주세요. 예언의 신, 성경 외에 다른 무엇이 없으면, 예언의 신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시대의 소망, 부조와 선지자, 이런 책들을 성경과 나란히 놓으면 이거를 성경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 외에 성경을 증거하는 또 다른 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뭐를 믿지 않는 건가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강의를 쓴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성경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다른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책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성경에 대한 전혀 기초가 없어도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나가면 창세기가 출애굽기 있는데 도와주고 출애굽기가 민수기 읽는데 도와주고 민수기가 신명기를 읽는데 도와주고 네. 차곡차곡 읽으시면 그냥 성경이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외에 다른 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성경만으로 충분히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없으면 재림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또 잘못 말했나요? 네. 성경 외에 또 다른 예언의 신이 없으면 재림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아까 조지 나이트가 그랬죠. 그런 사상들은 그녀의 사후에 소위 그녀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크게 발전했다.
돼지고기와 그 밖의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이런 말을 보고도 화이세계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는 건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을 마시면 이렇게까지 사람이 변질될 수 있습니까? 네? 무슨 화살을 맞으면? 네? 아니, 조지 나이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추종자들 사이에서 크게 발전했다. 이게 발전이 나쁜 것으로 갔기 때문에 변질이라고 그랬죠. 네. 또 화이트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무슨 술을 먹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도 이런 말을 보고도 화이트 부인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낼까요? 재림기에는 화이트의 딜레마, 화이트의 딜레마 뭐죠? 화이트를 잘못이 없다고 하면 법왕이 되고 잘못이 있다고 하면 천지사가 아니고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림교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교라고 믿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 안식일 교회가 자기는 그래도 남은 무리다 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은 뭐 십계명을 잘 지키니까.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가 뭘까 하고 계시록을 가다 보니까 19장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니까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남은 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언의 영이 화해뿐일까요? 아니면 예언의 영이 어떤 다른 뜻이 있을까요? 재림교회에서는 그걸 화해뿐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이것저것 갖다 끌어쓰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예. 자기가 맞다는 것을 위해서 뭐든지 자기 좋게 끌어쓸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이 성경절이 무슨 말인가를 다시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 뿐이니 너는 하나님께만 경배하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한이 판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는데 들리는 소식은 뭐예요? 제자들이 자기 형제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이 잘된 일일까 못된 일일까 의아해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하죠? 넙죽 절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지금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그들의 힘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을 하는 거라고요? 다 예언의 영을 받아서 하는 거다. 그럼 예언이 뭘까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 말이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하는 저기 그 예언가들이 하는 그런 예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성경은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그 밑에 보면 나는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이 두 증인은 뭐죠? 네, 구약과 성경이요. 네. 구약과 성경이 뭐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 네, 구약과 신약. 네.
예언하는 일,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오직 성경, 종교 개혁자들이 뭐 하나 들고 나왔죠? 오직 성경 들고 나왔죠. 기독교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유일하며 무오한 규칙이라고 믿는 기독교 신학의 교리이다. 하여튼 그래 권위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오직 신앙을 믿는 사람, 오직 성경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화이트 글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반상순위의 글도 필요가 없고요. 성경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것은 성경만으로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예언의 신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다시 말하면 화이트 부인의 권위와 조사 심판을 교리에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뭐 목사들이 이리저리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교리에 넣었다는 얘기는 어떤 1840년도 4월에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개최된 대청회에서 재림교가 100년 이상 고수해왔던 교리적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그러니까 100년 이상 교리가 되어 왔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여기 이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뭔가 하면 조사 심판과 화이트의 글이 지니는 권위. 왜 재림교회는 화이트의 글을 교리화했을까요? 1980년 당시에 앤드루스 대학에서 신학과장을 하던 데스몬드 포드가 피어슨 대총회장에게 2300주야 교리를 삭제해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12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나왔지만요.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 대신 뭐를 했죠? 그것을 교리에다가 집어넣어서 더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재림교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으로 자기네들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을 때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티칸 제1차 공의회가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황의 이름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일 때도 교황 무엇으로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교황의 한마디에 세계를 움직일 때도 교황 무엇으로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1870년도에 베드로가 죽은 때로부터 1800년이나 죽은 뒤에 교황 무엇으로 필요했을까요? 1844년에 대실망을 겪은 무리들이 1863년에 SD의 교단을 세우면서 제7일이 안식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성경으로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했으면 교황 무엇을 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으로 증거하지 못하니까 교황의 권위로 교황의 권위로 일요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대체하는 것으로 맞는 것으로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는 교리를 만들려고 하는 교단은 반드시 누구에게 권위를 줘요? 사람에게 권위를 줘야 됩니다. 그게 그래. 그래서 법왕은 누구에게, 가톨릭은 누구에게 권위를 줘? 법왕에게 권위를 주고 재림교회는 누구에게 권위를 줘요? 안식일교회에 권위를 줬습니다. 화해 부인에게 권위를 줬습니다. 예. 가톨릭과 재림교회는 인간에게 권위를 주는 일에 같은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글에 권위를 주는 일은 몰몬과 재림교회가 했죠. 몰몬은 몰몬경을 만들어 놓고 성경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라고 생각하죠. 이 재림교회는 가톨릭과 몰몬과 재림교회 중에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뭐예요? 제일 네. 그다음 말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재림교회와 가톨릭과 몰몬 중에 재림교회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나쁜 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조사 심판의 역사를 보면요. 1844년 10월 22일에 대실망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하이람 에디슨이 조반 식사 후 나는 한 형제 크루저와 함께 형제들을 찾아가서 격려하려고 길을 나섰는데 넓은 농장을 반쯤 가로질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셨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께서 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은. 네. 그래서 이들이 조사 심판 교리가 이제 출발하게 되었죠. 그런데 조사 심판 교리가 그렇게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대실망 후 13년이 지나서 1857년 1월 29일자 리뷰지에서 제임스 와이시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재림교회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엘렌 G. 화이트는 대실망이 있은 지 43년이 지난 엘렌 G. 화이트는 이 어휘를 깊이 생각했다는 얘기야. 43년이 지난 1887년에 대쟁투에서 46년이 지난 1900년도 실물교훈에서 조사심판을 사용했습니다. 왜 이때 조사심판을 사용했을까요? 하이람 에디슨이 지성소 계시를 보고도 조사심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1844년이 지난 13년이 지난 뒤에 조사심판이라는 용어가 제임스 와이세에 의해서 등장하고 또다시 43년이 지나서 화이트 부인이 사용하면서 변할 수 없는 교리가 되었을까요?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반 교회에서 지옥을 말하는 거 왜 말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천국만 있어가지고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곳이 있다고 해도 지금 잘 사는 사람은 아니 이렇게 살면 되지 무슨 천국 이렇게 되거든요. 뭐가 있어야 비즈니스가 돼요? 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지옥이 있어야 지옥하기 싫어서 지옥은 뭐에 필요한 건지 아십니까? 마케팅에 필요한 겁니다. 재림교회에 마케팅 하는데 지옥의 대체품이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3년 동안 조사심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알았는데 13년 후에 조사심판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그때 뭐를 깨달았다는 얘기인가 하면 교회가 되려면 겁을 좀 줘야 되겠네.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쉽사리 비즈니스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너희들 모이는 데가 잘 사람들이 불어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건 줄 알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아니다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옥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제가 성공하려면 뭐 만들어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겁을 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 진리를 똑바로 말하면 사람들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즈니스가 되려면 지옥의 대체품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름하여 조사 심판이라는 거죠. 교회가 비즈니스가 되고 나면 지옥 또는 조사 심판이 성서적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교인들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죠.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국가론에서 대중은 우매하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대중에게 한다는 이런 얘기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대중은 뭐 같은지 아십니까? 장기판에 졸고 같아.
그냥 그렇고 그런 겁니다. 예. 지도자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지금 나라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어도 그냥 백성은 큰일 났네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지도자는 이렇게 순진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실수가 많네? 네. 백성은 이렇게 의미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말했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정의는 어떤 거라고요? 그 바위 밑에 누가 깔렸어요? 지금 어린아이가 깔렸잖아요. 예? 그 밑에 파란 거고 어린아이 그림이야. 어린아이가 깔렸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저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뭐하지 않은 사람? 정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가 성경에서 바른 말씀을 알았으면 그 바른 말씀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예수나 잘 믿으면 되지? 저는 교회 안에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저 교회 안에 친구도 많고요. 70년 이상을 지나면서 저 모르는 사람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외딴 삶에 홀로 버려지는 외로움을 선택했을까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